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켓몬 마스터입니다. 저 다시 제 영상에 와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난 편에서는 음반 브레이크 30장 덱을 개봉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브레이크 30장 덱을 개봉해봅시다. 자, 이거는 라이츄 브레이크고요. 자, 이게 앞에 보면 이 라이츄 브레이크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라이츄 브레이크라고 써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자, 설명에는 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카드들은 번개하고 격투 타입 포켓몬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피카츄 두 개 있고, 라이츄 두 개 있고, 라이츄 브레이크 하나, 매더, 탕구리, 꾸꾸리, 맥구리, 레벨볼, 박사의 편지, 버리버리 레스큐, 상처약, 크래쉬 해머, 타운맵, 포켓몬 교체, 낚시꾼, 사나, 폭란하고 기본 번개 에너지하고 격투 에너지가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카드 다 합치면 30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여기 있는 박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개봉을 또 시작합시다. 자, 그럼 이 라이츄 브레이크 박스에서도 이 미니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미니 가이드에서는 어떻게 이 포켓몬 게임을 하는지 설명이 써 있고요. 그다음부터 이 그 포켓몬 플레이맷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카드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또 보면 이게 브레이크라고 써 있고, 그리고 라이츄 그림도 하나 이렇게 크게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옆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데미지 카운터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 이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 30장 덱을 뚫어 봅시다. 자, 홀로카드도 3장 또 들어가 있고요. 그 음번 브레이크에서도 홀로카드가 3장이 들어가 있고, 이 라이츄 브레이크도 홀로카드가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장 덱을 보면 또 이게 라이츄 홀로가 들어가 있고, 자, 일렉트릭 스매시 70 데미지 플러스, 자,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 데미지를 추가한다. 그렇게 강한 공격은 아닌데, 자, 아직도 멋있는 카드입니다. 라이츄 홀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라이츄 홀로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이츄 홀로 두 개고요. 그리고 여기 피카츄, 매우 귀여운 포켓몬인데 피카츄. 그리고 피카츄 여기 또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부터 메디, 매더, 자, 그리고 탕구리, 꾸꾸리. 자, 다 브레이크에서 나온 카드인데요. 꾸꾸리도 있고요. 그리고 맥구리, 레벨볼, 박사의 편지, 버리버리 레스큐, 이것도 새로운 아이템 카드네요. 상처약, 크래싱 해머, 타운맵, 자, 그리고 포켓몬 교체, 낚시꾼, 사나, 풍란 하고 번개 에너지 5개 있고, 그리고 그럼터 여기도 격투 에너지가 5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은 그것을 다 이렇게 이 30장 카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새로운 카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카드가 제일 멋있는 카드가 당연히 라이츄 브레이크인데요. 자, 이 카드를 자, 더 가까이 보면 라이츄 브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랜드 볼트 170 데미지, 와, 굉장히 강한 공격이 있는데, 자, 라이츄 브레이크, 와, 꽤 무섭게 생겼는데요. 라이츄하고 피카츄는 꽤 귀여운 포켓몬인데,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사나우게 그렇게 생겼네요. 자, 싸움이 준비된 라이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홀로카드가 라이츄 브레이크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럼 또 여기 평범한 라이츄 홀로카드가 두 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홀로카드가 세 장이 들어가 있고요. 자, 번개 포켓몬을 좋아하면 이 라이츄 브레이크 덱셋을 꼭 사세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해주고요, 추천해주고요, 그리고 댓글도 써주세요. 그리고 좋아 버튼도 꼭 눌러주고요. 또 다들 또 좋은 하루를 보내고, 제가 또 멋있는 영상들 많이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또 잘 가세요.